자, 오늘 저희가 모신 새로운 출연자 두 분이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또 오늘의 주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강우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7살 최광형입니다. 네. 저는 14살부터 15살까지 한 1년 동안 열차꽃잽이라고 기차만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워 먹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1년 했고, 고아원이라는 그런 꽃제비들 수용소 같은 곳인데, 거기서 1년 반 정도 생활하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열차 꽃집이요. 예, 저희가 주로 이렇게 주거지로 활동했던 것이 열차 타고 다니면서 주워 먹는 거라서, 사람들이 버린 거 주워 먹는 거라서 그냥 열차 꽃집이라고 그냥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달려있어요. 네, 어머니가 12살 때 중국으로 먼저 나오셔가지고 그 동네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런 소문이 나면서 아버지가 그냥 평성에 큰아버지네 있는 쪽으로 이사 가자고 해서, 거기서 새엄마를 만나서 평성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가서 사는데 새엄마의 아들도, 우리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아들 둘, 우리가 아들 둘 있었는데 아들 넷이거든요. 그래서 후더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챙기느라고, 우리는 아예 그러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저희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형이 어느 날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만 뒤뜰에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그냥 나가자. 한켠으로 정말 무서웠는데, 형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의지할 사람이 형밖에 없으니까, 형이 또 나가면 내가 혼자 사는 게또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전 결국 형이랑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가지고. 해서 이제 예. 시작이 됐고, 예, 그렇게. 광혁 씨는 어떻게 해서 꽃집이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나이는 8살에 정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8살? 예.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아빠랑 엄마가 이혼을 하면서 저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누가 키우냐를 서로 못 했는데, 데려갈 상황으로. 예, 아빠 집에 가면 이제 아빠가 할머니 집 가라 그러고, 할머니 집 가면 외손주 키울 거면 뭐 팥밭에 김한번더 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아빠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혼자? 아니요,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거기다 여동생 몇 살? 저랑 2살 차이. 그러면 7살 때 그랬으니 여동생 그 당시엔 5살이고. 네. 뭐라라 그때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국수를 먹어요. 그러면 먹고 나서 이제 국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버리려고 해요. 그럼 그거 달라고 그러고 먹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철마다 이제 훔치러 다녔어요. 감자밭에도 가고, 옥수수밭에도 가고, 탈곡장도 가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동생 같이 있다가, 여동생 데리고? 예. 네. 그렇게 2년을 이제 동생을 데리고 있다가 차를 탔는데 잘못한 거예요. 저는 남쪽으로 가고 동생은 북쪽으로 가고. 아유, 어떻게. 그래서 그때부터 영영 못 봤어요. 여기 와서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사를 하는 형들을 만났어요. 까까오 장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사세요라고 말을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게 됐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한 11살 됐을 때 이제 그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걸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무슨 사고요? 까꿍을, 그 아이스크림 팔다가 차가 떠났어요. 떠나고 있을 때차 타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차 바퀴에 발 껴갖고. 차 바퀴라니? 기차 바퀴.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기차에게 서서히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거 팔다가.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에? 네. 다리는 지금? 네, 한쪽이 의족이. 어머머머머. 다리 절단됐어요? 네. 어느 쪽 다리가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고요. 아니, 완전 정신 잃었겠는데? 처음에는 떨어지자마자는 몰랐어요. 근데 다리를 딱 들어보니까 발이 하나가 없어지고요. 아니, 그 상황에서는 일단 빨리 네. 조치를 근데 취했어야 다행히도 되는데. 그 여기 제가 이제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설 때마다 이제 그
잠깐씩 이제 망가진 데 없는지 손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협대로 이제 지혈 하고 거기서 병원으로 들어가줘서 예, 다행히도 병원에 갔는데 수술 했죠. 수술 했는데 마취를 못한 거예요. 네, 그분은 마취제도 마취를 못하고 마취제를 구할 수가 절단 수술을 없어서. 마취 없이 했다고? 네. 아, 그걸 그냥 생으로 버티고. 아, 이대는. 그러면 아, 그때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가 나이가 몇 살 때였어요? 13살? 13살 때 근데 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죠? 그때 기억은 잊혀지지는 않죠. 잊혀지지가 네. 않죠. 다리에서 진짜 머리 끝까지 딱 왔어. 그러고는 지금 의족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없었죠. 의족 없이 어떻게 그냥 그, 다행히도 그 제가 자주 가던 국수집이 있었어요. 단골집. 근데 그분이 그 역에서 목공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발을 만들어 망가지고 그럴 때마다 새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셨어요. 다리는 그냥 없는 채로 다니고. 네. 지금 현재는 의족으로 바꾸시고 나서는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가요? 네,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뭐 동네에서 그냥 조기 축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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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가능해요? 네, 운동 다합니다. 대단하지. 중간중간 다행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다행히 병원이 있었고 다행히 목공수가 있었고